안녕하세요. 효식맨입니다. 오늘도 투덤은 함께 플레이해보기로 하죠. 여러가지로 뭐랄까 새로운 단서들이 나타났죠. 뭐 2층 침대 이런 얘기는 다 사라진 것 같고 노라건이라는 문제도 있었고 또 조니가 감추고 있었던 어린 시절의 기억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한번 또 어떻게 흘러갈지 어떤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살펴보러 합시다. 로드. 그러면은 2층 침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건가? 전 사실 거기에 뭔가 숨겨진 존의 비밀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냥 어허 오히려 존이가 숨기고 있었던 기억이 있다는 게 더 타당성 있는 그런 가설이었네요. 어? 여기 있다. 닐. 장갑 잘 어울리는 자기? 그쵸, 이제 다람쥐 시체를 구하러 가야겠죠. 닥쳐. 여기서 시간만 떼고 있을 거야? 하다못해 주치랑 같이 존이 상이나 보지 그래. 아니, 그건 못하겠어. 사람이 아무것도 못하고 죽어가는 걸 지켜보는 건 내 몫이 아니야. 아하. 은근히 그쵸, 닐도 되게 마음이 여린 것 같죠. 이런 직업을 갖고 있으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걸 많이 볼 것 같긴 한데 꼭 그렇지만도 않나? 하긴 자주 본다고 해서 익숙해진다는 보장은 없죠. 새로운 거 없을려나? 아, 그리고 먼지 쌓인 책들로 가득하다. 댓글로 달아주셔가지고 깨끗한 도자기로 가득하다. 반은 확인을 했는데 그 닐은 결혼을 안 했더라고요. 안 한 것 같더라고요. 그 원문을 한번 보니까 또 닐이 결혼식을 보고 싫어하는 장면을 보고 에바가 왜 어땠는데? 라고 물어보잖아요. 전 그게 결혼식을 했으니까 그 결혼식이 어땠냐고 물어보는 것 같은데 원문에서는 왜 그게 어쨌는데? 이런 질문이더라고요. 또 번역이 잘못되었던 게 아닌가. 또 그 이후에 닐이 나는 결혼식에 관한 슬픈 기억이 있어 이런 드립을 치는데 이것도 그냥 의역 같아요. 그냥 결혼식이 싫어서 이런 뜻인데 그렇게 말하니까 마치 결혼식을 했던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지게 돼서 아무튼 번역이 참 가끔 초일번역도 있는데 또 어떤 면에서는 그게 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상자는 잠겨있다. 어? 이 방은 어? 종이를 접어만든 토끼. 에바는 이 방을 보고 별다른 반응이 없네요. 아 맞다. 이것도 뭐가 있었죠. 고장난 뮤직박스. 아 이게 이사벨이 그때 가져왔던 그 오르골이구나. 그럼 이제 다람쥐를 좀 집으러 가볼까요? 릴리한테 얘기 좀 하고 그 장갑을 집 주변에 가지고 오지만 말아주세요. 하지만 다람쥐 시체는 가져와야 돼요. 어 그쵸. 일단 장갑을 끼고 갖고 들어오긴 해야 되는데 아차 이 세계에는 그 비닐 장갑은 없나? 주치도 만나고 갈까요? 동료분을 찾고 계신다면 아마 부엌에 있을 겁니다. 누군가 통화하고 있는 걸 들었죠. 이미 그 통화는 끝났죠. 그리고 그 통화로부터 조니가 감추고 있었던 기억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자, 좀 해찰했네요. 다람쥐 시체 가져를 갑시다. 아, 파도 소리 들린다. 저기 한번 들렀다 갈까? 아, 참 풀과 꽃들이 가로막는 게 많아. 안녕 안녕. 달리는 키는 없죠. 이게 해가 뜨는 거죠 지금. 해가 지는 게 아니라 아침 8시쯤이죠. 아침 8시인데 저 정도 노을이면 오 이상한데 8시면 보통 어느 계절이든 간에 거의 해가 중천이지 않나요? 하긴 이게 지금 현재의 지구랑 똑같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시기도 미래 같죠.
탱탱볼 어떡하지? 이거는 사줘야 된, 오, 얘들아, 안녕? 데자뷰가. 밟아버렸어. 이 탱탱볼을 보고는 아무 말이 없네. 여전히 말 걸어지는구나. 아래로. 아, 여기였죠. 우리 차는 잘 있으려나? 그래도 이제 연기는 안 나는 건, 그러게요. 연기 멈췄네. 저는 뭐 터질 줄 알고 되게 불안했는데, 그대로 있네. 등대도 잠깐 들릴까요? 지금 등대를 가면 혹시나 다람쥐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에바로 만나면 어떨까? 주변 구경할 시간이 없어. 알겠습니다. 또 우리 에바 로잘린 박사가 저를 따끔하게 혼내시네요. 다람쥐를 주워가죠. 내가 이런 일을 하게 되다니. 아하. 지금 장갑을 끼고 있는 것 같죠? 약간 민트색 장갑을. 세균 범벅의 시체를 고스란히 들고 가는 건 바보짓이겠지. 그쵸? 집안에 환자가 있으니까. 뭔가 밀봉해야겠는데. 자동차에 밸브가 달린 상자가 있어. 시체 냄새만 해도 가둬둘 수 있겠지. 아, 냄새만 가져가는 건가? 어호, 저절로 움직이네. 그 시각 닐. 왜? 어디 가세요? 아, 그게 잠깐 소변 좀 보려고요. 아하. 이 둘의 스토리도 아직 더 남아 있는 것 같긴 해요. 그쵸? 개판이군. 충돌할 때 내부가 완전히 뒤집혔어. 아하. 어디 보자. 어허, 뭔가 나왔는데? 아, 여기 있다. 밸브가 달린 상자를 입수했다. 이제 저 더러운 다람쥐 시체 흔적을 좀 챙겨볼까? 이게 뭐지? 주웠어. 이건 진통제? 닐 건가? 입마에 포켓 해버렸어. 오, 닐이 아픈가 어디? 다람쥐 시체의 냄새를 보존하는 것을 입수했다. 아, 설마 사고 때문에 다쳤나? 우리 자동차 사고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안 했으면 좋겠다. 어허, 또 닐이 그런 성격이란 말이야. 보험금 타려면 절차 좀 복잡하겠는걸. 괜찮으려나? 가는 길에 만나겠다. 그쵸. 만약에 닐이 진통제를 가지러 오고 있는 거라면. 닐을 보았니? 왔다. 있군. 시체는 챙겼어? 준비됐어. 잘 됐네. 가서 준비해. 금방 올게. 닐, 이 진통제 네거 같은데. 아하. 야, 에잇, 왜 가지고 있는지 들을 수 있을까? 말안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야, 이거 참 당혹스럽군. 며칠 전에 콘크리트 벽을 들이받았어. 어? 너 말이야. 벽을 향해 그냥 걸어갔다고? 그렇다니까. 깊게 생각하고 있었거든. 거짓말을 해도. 왜 숨기는 걸까? 얼마나 깊게 빠지는지 알잖아. 그거 상당히 강한 진통제야, 닐. 아하. 내가 박은 것도 상당히 튼튼한 벽이었어.
말하자면 천국의 벽과 비슷한 강도. 아무튼간 실제 챙긴 거 맞지? 서두르자. 존인 지금도 주하고 있어. 아하. 네. 중독된 거 아니지? 응? 장난해? 그렇게 엉망진창까지 가느니 차라리 과다복용할 사람이야 난. 진통제 중독? 아픈 것 자체보다 약에 의한 중독을 더 걱정하는 건가? 아무튼간에 닐이 뭔가를 숨기고 있죠. 에바 또한 닐에게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참 둘이 잘 맞는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관계네요. 정확한 곳에 도착하면 제가 신호를 보내겠습니다. 신호를 받고 나서 약 3초 동안 밸브를 열어주셨으면 합니다. 아하, 이번엔 주치의님도 이렇게 합류하는군요. 그 기념물 기폭제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죠. 아, 닐 괜찮을까 몰라. 준비할 시간이야. 세균 들어갈 틈은 확실하게 다 막은 거지? 완전 밀봉 상태에 필터도 장착했어. 오호, 역시. 죽을 사람한테 별 상관 없겠지만. 아... 조니의 상태가 점점 더 빨리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하. 무슨 일을 하시게 될지 모르겠지만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행운 같은 건 저희들이랑 상관없지만요. 어? 링크 됐다. 걱정할 게 많이 생겼는데. 어? 제3장. 다른 든대들에게 빛을 보내고 나에게도 보내. 어허, 리버의 대사가 아닌가? 각각의 타이틀이 다 다른 사람들의 대사일까요? 한 사람께 아닌가? 어? 가자. 아, 가장 마지막 기억으로 왔군요. 이게 그 10대의 방한 기억이죠? 오오오오. 아, 이미 얻었기 때문에 한 번에 주는구나. 조사할 수 없다. 임의로 멈춰둔 것 같죠, 기억을. 기억이 흘러가지 않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롤플레잉 게임을 하다보면 이렇게 다 조사를 해볼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강박증 같은 게 있죠. 맵을 다 밝혀야 되는 사람도 있고 있는 아이템 전부 다 모아야 하는 사람도 있고 가장 강력한 아이템으로 방어구를 바꿔줘야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조니, 애니머 오브 시리즈가 먼지에 쌓여있다. 어? 나오기 직전에 조니는 애니머 오브 시리즈를 보고 있었네요. 오호. 여기도 2층, 맞아. 이걸 말했어요. 이 2층 침대. 분명히 어머니랑 조니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 아버지는 저 위에 있는 안방에서 주무시겠죠. 그럼 대체 이 2층 침대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 누군가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그 숨겨진 기억 속의 누군가가 아닐까? 갑시다. 어, 거 봐요. 에바가 한번 쳐다보잖아요. 그랬는데 별다른 그게 아니었나 보죠. 이 작은 것 때문에 우리가 한 고생을 생각하면. 아하, 그쵸. 되게 많이 고생했죠. 이걸 쳐서 외우주로 날려버리고 싶어.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신호를 보내고 작동하길 빌는 것뿐이야. 그렇지. 준비됐어? 자, 이제 냄새를 열면 되겠죠? 신호가 왔다. 오, 재빠른데? 오오오. 뭔가 시작된다. 빨리, 한 번 더. 오. 뭐가 일어나. 오. 위험한 거 아니야? 선생님, 뭔가 잘못됐어요? 오, 어떡해. 여기 되게 빨갛게 변한 거 보이시죠? 네? 제가 보겠습니다, 부인.
상태가 더 이상 안정되지 않아요. 흡인량을 다시 조정해야겠군요. 아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위험하지 않아? 닐과 에바 위험하지 않아?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안정되지 않아. 나가. 뭐? 기억에서 바로 나가. 지금 당장.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게 빨리 안정되지 않으면 이 충격이 안에 있는 모두에게 큰 피해를 입힐 거야. 아하. 농담이게. 그럼 왜 넌 안 나갔는데? 아하. 못 간 거야, 닐. 우리 둘 다 여기서 나가버리면 우리 일이 전부 수포로 돌아간다고. 아, 에바. 그 모든 일을 다시 하기에는 존에게 시간이. 나 참, 제 얘기다. 그런 엉성한 말로 나 낚을 들지 마. 아하. 이건 영화도 아니고 넌 영웅도 아니야. 그냥 바보 멍청이라고. 이 대사가 더 영화 같은데. 그럼 왜 너도 같이 멍청이가 되려는 건데? 여기서 바로 나가. 네가 없어지면 그 망할 것들은 날 알리스테어랑 짝지를걸? 알리스테어는 또 다른 박사 같죠? 그놈 냄새가 얼마나 심한지 알아? 다람쥐 시체보다 배는 심해. 젠장, 네. 입사시험에서 네 부정행위를 도와준 결과가 이걸로 나타나는군. 어허. 저렇게 말싸움하고 있을 때가 아닐 텐데. 오. 안정화됐다. 선생님. 뭘 하신 건가? 일단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민망하겠다. 저 둘은 중내 사내 그런 얘기 하다가 갑자기 안정화 됐으니까. 어, 됐다. 저거 저거. 그래서 뭐 네가 만든 당근 케이크는 최악이었어. 굉장히 개인적인 감정 싸움으로 이어지고 있어. 잠깐 기다려. 그래. 그리고 작년 크리스마스 때 너 어? 아. 가자. 아까 같은 일이 또 벌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난 그러던 게 아니라 그게 널 멍청이라 부른 거 말이야. 알았지? 난 정말로 그러려던 거야. 그러려던 거야. 알았지? 여긴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 어? 아, 어차피 저 눌러내는구나. 오, 깜짝이야. 나가는 줄 알고. 나 이쪽 기억으로 옮겨오는군요. 합체되는 게 아니구나. 오, 다행이다. 오, 완전히 어린 시절이네요. 우리가 유일하게 보지 못했던 조니의 기억. 우와, 진짜로 됐다니 믿기 힘들군. 결국 성공했네. 하지만 이 장소는 내 마음에 안 드는걸? 응? 왜 그래? 정말 평화롭구만. 네. 아까 조니의 방에서 뭔가 이상한 점 눈치챘어? 2층 침대. 어, 뭐 말이야? 여긴 뭔가 이상한 점이 있어. 모르겠어? 오, 그래요. 이 시소도 두 명이만 탈 수 있는 놀이기구죠. 아니, 모르겠는데. 근데 이렇게 해놓고 아무것도 아니면 어떡하지? 그럼 됐어. 내가 틀렸기를 바랄 수밖에. 야, 거봐. 그네도 두 개고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시소를 탈 순 없나? 그거 아니면 뭔가 애니모프에 관련된 일일 것 같아요. 집안의 조니와 집 밖의 조니. 이야, 그거 멋지네. 멋지지? 너도 언제 거기로 데려가렴? 응? 어머니 같은데?
안쪽에 있는 종이부터 볼까? 이봐. 소년. 어머니. 오, 야, 차 밑으로 지나갔어. 꼭 이쪽에 있는 사람 실루엣이 자동차에서 나는 연기 같네요. 그렇죠.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없나? 여기 차고죠? 차고는 닫혀 있구나. 끊겨 있다. 이집 뒤로는 못 가나? 아, 잘 막아놨구나.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마무리 작업을 잘 해놨군요. 조니. 저기도 조니가 있는데? 서 있는 조니. 근데 누군가와 있죠. 혼자 노는 조니. 이 시간 충돌이 통제되지 않는군. 아하, 약간의 오류구나. 한 장소에 여러 명의 조니가 보이는군요. 에, 공은 자기 혼자 이리저리 움직이고 조니는 그걸 열심히 따라다니는 것 같은데. 아, 원래 그한 장면에 여러 명의 조니는 있었는데, 맞아, 그랬었죠. 공이랑 싱크가 맞는구나. 조니가 얼마나 많은지 봐. 동물원 같아. 맞네. 동물원 같아. 아이구야. 조니. 다람쥐가 있다. 아니야. 나 다람쥐 보고 싶어. 아이구야, 또 잘못했다. 어머, 이런. 시간이. 그만 가봐야겠네. 오늘 가게가 일찍 닫는다고 했어. 아, 조심히 마샤. 어호, 마샤. 애들한테 안부 전해줘. 나중에 봐. 마샤가 어머니 성함이겠죠? 여기가 길의 끝인가? 네가 말하려던 건? 신경 쓰지 마. 내가 완전히 뚫렸을 수도 있으니까. 왜 이렇게 서로 숨기는 거야? 난 그저 여기가 너무 평화롭다고. 이 기억 속에는 유일한 물건이 그런 일을 할 정도라고는, 그렇죠. 그렇게 기억을 꽁꽁 싸매고 숨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인데, 그게 이렇게 평화로운 평화 속에 있다는 건 좀, 젠장, 뭐, 돌아가야 돼. 지금 바로. 왜? 잠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야? 닥치고 빨리 와. 아, 뭔가 이야기가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싱크가 맞는다. 오, 찾길에서 공 가지고 놀면 위험한데. 야하, 그러지 말자. 안 돼. 이해가 안 되는데. 그가 무의식 상태라면 어떻게 우리가 그도 보지 못한 이 장면을 볼수 있는 거지? 아, 사고를 당했는데 사고를 당한 이후의 기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게 그의 기억 속에 남아 있다는 거죠, 지금. 아니, 그보단 어떻게 살아남은 거지? 아니, 살지 못했어. 뭐라고? 조니의 방에서 보지 못했어, 니?
조니는 2층 침대에서 잠을 잤어. 조이, 어? 조이, 내 목소리 들려? 조이? 왜 조이를 친 거예요, 엄마? 왜 조이를? 조이, 눈을 떠, 조이. 눈을 떠. 조이. 굉장히 어렸을 때지만 쌍둥이 혀를 잃는다는 건 어머니의 가슴은 말로 할 수도 없었겠지. 이 기억을 없애려고 조니는 베타블로커 처방을 받은 거군. 기억을 못하는 것도 당연하네. 당연해. 희미하게 연결이 끊긴 거지. 지워진 게 아니야. 여기 어딘가에 이 기억의 파장이 남아있을 거야. 어머니는 어땠지? 그녀는 베타블로커 처방을 안 받았을 거야. 덕분에 조금 정신이 이상해진 거겠지. 아, 결혼식 때 조니를 조이라고 부른 게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쵸? 그 자신의 아들을 잊을 수가 없어서 조니의 모습에서 조이를 계속 보고 있었던 거겠죠. 그게 어떻게 보면 조니의 학창 시절을 좀 힘들게 만들었겠죠. 최소한 조니를 조이라고 부른 게 그의 별명은 아닌 것 같아. 조니가 아니라 조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렇다면 조니는 어떻게 되는데? 여긴 싫다. 빨리 가자. 나하. 그럼 할아버지 이름이었다는 것도 그냥 거짓말이었겠네요. 그렇죠. 조니가 이 슬픈 기억을 좀 부정하고 싶어서 혹은 그약 처방으로 인해서 스스로 기억을 그렇게 바꿔놓았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자기 암시를 걸어둬서. 어쨌든 간에 그렇다면 학창 시절에 조니가 약간 그렇게 이기적으로 굴었던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상처의 일환일 수도 있겠네요. 마냥, 물론 그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비난할 수만은 없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죠. 야, 근데 또이 기억이 어떻게 달과, 그리고 리버와 연결이 될지 되게, 궁금하면 저도 되게 씁쓸한데.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화에 이어서 이 다음 기억들과 함께 좋은 얘기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